나온다. 되는 건가? 그럼 그거야? 끊김 없나요, 여러분? 물소리. 예, 지금 월요일이에요, 여기는. 아니,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예, 누가 옆에서 뭐 보고 있어요. 네, 영준이가 만화 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애틀랜타 근처예요. 애니메이션 보고 있대요. 무슨 트랜스포머 애니메이션이랬나? 하이. 하이를 그렇게 됩니까? 하이. 영어를 싫어서. 하이. You look great. Thank you. 소리가 좀 많이 큰가? 이게? 옆에 있어서 그런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 뭐라고요? 며칠 동안 물소리가 크다고요? 지금 원서가 씻고 있어요. 아, 이게 해외 차단이 돼서 이게 아, 못 보네. 이걸 볼라 했는데. 지금 몇 시냐면 9시, 저녁 9시 22분입니다. 아픈 곳은 없냐고요? 아픈 곳은 이제 괜찮아요. 감기가 살짝 있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다들 건강합니다. 네. 밥은 정말 잘 챙겨주셔서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살이 찌고 있어요. 워렌데일에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니키. 오, 한국말 잘하시네요. Thank you for coming, 니키. 그쵸, 10시 22분이에요. 그래도 조금 10시 좀 돼서 하려고 일부러 이 시간에 켰어요. 아까 하려다가 아까 한 한국 시간 7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르다 생각해서 조금 이따 하자 해가지고 지금 킨 거예요. Please rest well. Okay. Really very well rest. 시카고에서 받은 편지를 읽었어요. 네, 편지 다 전달 받았어요. 지금 시간이면 여러분들 이제 일어날 시간이신가? 아니면 활동하시는 시간인가? 10시 23분.
살이 빠진 것 같다고요? 저 살쪘는데 오늘 근데 운동을 좀 하고 왔어요. 아까 조금 많이 먹었거든요. 어제 오늘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좀 뛰고 왔어요. 여기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온라인 하고 왔어요. 여긴 지금 호텔이고요. 거의 뭐 한식도 가끔 먹긴 하는데 거의 뭐 오늘은 스테이크부터 빡 먹고 치킨 텐더 먹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먹다 보니까 약간 좀 네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왔어요. 영준이랑 원서 씨랑 룸메냐고요? 룸메 개념이 없죠? 는 없어요. 왜냐면 버스 투어이기 때문에 다 같이 버스에서 자고 또 이제 이동하다가 또 호텔에서 잠깐 쉬고 이러기 때문에 호텔에서 잠깐 쉴 때는 이제 다 같이 쉬니까. 그러게 살 별로 안 좋아 보이게 나오네 이 카메라에는. 쉐딩을 많이 했나? 아, sorry. 그런가? Sorry. 어제 오늘 쉬었어요. 네, 어제 오늘 쉬었어요. 푹 쉬었어요. 버스에서 잘만 하냐고요? 네,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만 한 것 같아요. 네. 인정. 생각했던 것보다 편하고 먹을 것도 많고 버스 안에도. 대환 레이드 이즈 gonna see you tomorrow. Okay. I can wait tomorrow is Atlanta concert, right? Maybe 7 p.m. Who is in there with you? Somebody. 졸리다고요? 아침이라서. 지금 여기는 앞에 영준이 있고 여기 침대에 혜성이 있고 화장실 여기 목욕실에 뭐라 샤워실에 저기 원서 있어요. 성국이는 버스 안에 있나? 버스 안에 있는 것 같고 버스가 호텔 근처에 이렇게 있어요. 가까이.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됐나? 우리가 월요일 날 왔지? 어디요? 여기 출발할 때 월요일이었지. 미국 출발할 때. 저 지금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긴 했는데 네 우리 한국 팬들 많이 보고 싶죠? 일주일 됐어요? Are you guys gonna come to LA soon? Will right LA concert? Maybe last time LA. I miss you so much, King Joshua. I miss you too. See you in LA. Maybe. I'm from India. Hi.
며칠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얘기 안 해요? 'You look so good, come back to Chicago soon.' Yes. Right. Crying. New York was so much fun. Really? Thank you, New York. 지금 저희가 시카고 그리고 워렌데일 뉴욕 이렇게 맞췄나요? 그쵸? 이렇게 세 개 했나? 그치? 아 저한테 물어본 거 시카고 시카고 워렌데일 뉴욕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치? 딱 세 개 콘서트가 마무리됐어요. 한 TV 찍고 있냐고요? 이번에는 찍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찍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는 좀 장기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찍게 되면은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찍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에 콘텐츠도 아직 마무리 안 돼서 전에 거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하이파이브? LA 언제 가니? LA 콘서트가 4월 8일일걸요? 아마도? 오케이 오케이. 대환, I'm no longer going to three shows. It's five now. Five concert? Really? 아 롤린 활동한 TV 네 간단하게 찍어봤어요. 네. 뭐 많은 내용이 있진 않았지만 Can you make a heart? 오케이, okay, bye. I'm going to school now. Oh. Have a nice day. 간지나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뭔가요? 환티비 롤린 활동기 환티비 편에서 Is your cold better? Yes, I'm okay. 고마워 다이아 넌 천사야 영준이 춤추는 거요? 그 막 영준이 춤을 췄죠? 그 카메라 들고 막 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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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춤추는 거 아 이거 할 땐가? 그거 말하는 거 같은데 귀여웠지 그게 두 표가 나왔어요 지금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미국 음식 많이 먹고 와녀 네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Have a good concert See Orlando? Less than it well Okay, thank you 약간 건조해요. 전체적으로 뭔가
찹찹찹 로션 바르는 중. 네 맞아요. 난 저거 바를 때 너무 신기해요. 되게 빨리 얼굴을 때려가지고 되게 신기해요. 저는 저거 안 되거든요. 어제 오늘 쉬니까 되게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미국에서 많이 즐기다가 와요. 네 그럴게요. 아이패드 뭐라고요? 올라가 버렸어. 마사지를 받아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닛 무대. 아 맞아요, 세 개 있어요. 유닛 두 개, 솔로 하나 이렇게 있는데 큐시트가 동일해요. 네 다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모든 도시에 똑같은 퀘스트로 가게 될 거예요. See you in LA. Okay. See you. 'I want tomorrow to hurry.' 'Yes, me too.' 롤링 응원법 하고 싶다고요? 우리 미국 BBS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롤링 응원법을 외쳐주시고 계세요. 아이패드 없어요, 저. 맥북만 있어요. 공연 후 단체 V앱. 네. 공연 후에도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서 기회가 된다면 단체 V앱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운동도 아직 못해. 그치 한국에서는 말을 못하니까.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공연 전에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지금 온 지 일주일 됐으니까 아직 많은 공연들이 남았고 화이팅해서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몇 번을 두드리는 거야? 마지막이 언제예요? 공연 마지막이 4월 8일로 알고 있어요. See you again in Denver. Okay. See ya. 아. Did you read my letter? Yes. 로션 아직도 바르는 거냐고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영준이 피부가 좋은 이유가 다 있었고 영준이가 아니라 저기 원서가 원서가 바르고 있어요. 12시 45분 제발 제발 불러주세요. 그게 12시 45분이 뭐야? 무슨 노래지? 지금 이 노래. 지금 이 노래예요? 제가 랜덤 재생해 놓고 있어서. 이 노래 몰라요.
you get my letter? Yes. I get letter. 아, 너가 좋아하는 노래야? 제바 원 랍솔로 반칙. 내일 가. 오늘 6시. 생각. 네. 지금 나 챙겨야 되나? 응. 아니면 그냥 그 전에만 챙겨가야죠. 아니, 챙겨가야지. 저희가 새벽 6시에 바디로션 그냥 나요? 내가 닦아놓을게. 새벽 6시에 출발해요. 여기서 공연장은 아 저거 필터 저 빼야된다? 응? 샤워 안한 사람 있어? 나 안하긴 했어야지. 필터 아 또 갈았어? 어 저기 있어야 돼. 처음에 물 주고 깜짝 놀랐다. 룸메 이번에 룸메 없어요. 이거 샴푸랑 함께 내일 공연도 7시일걸요? 나도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 네 내가 할게. 내가 정리하고 8시 좀 뒤에 있고 또 내가 챙길 따로 챙기면 되고 이거 두 공연 개는. 시간이 맨날 똑같은 거 같아요. 돼? 매일 동일한 거 같아요. 형이 꺼낸 거 아니야? 내일 의상 뭔지 모르겠네요. 너가 사먹어서 너가 너, 너도 챙길 거 많잖아. 나도 지금 가방 차가지고 이거 여기다 담았어요 저거를? 응. 아니면 내가 이따가 여기다 담아서 내가 가져갈까? 그래도 돼. 응. 여기다 담아서 가져갈까? 자리가 많지 많아서 응. 막 세워가지고 해야 될 거 아 오케이. 어차피 형도 원래 여기다 담은 거 아니야? 한 방이나 두 방에서 자요. 근데 거의 호텔에서 자는 일은 많이는 없고 호텔에서 그냥 쉬는 정도? 잠은 거의 버스에서. 버스에 게임도 할 수 있고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쇼핑했어요. 제가 쇼핑한 거 실내화 하늘색 실내화 샀어요. 실내화를 안 가져와가지고 실내화 없으니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Take care of my Asian please. Oh yes Kelly. Thank you for coming New York concert. 재밌어요. 버스에서 지내는 게 실내화 하나 샀어요. 많은 도시들을 다니려면은 머스트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은준아. 네? 이거 네 봤어요. 워렌데일 쿠키 저희 얼굴로 쿠키 만든 거 봤어요. 저 가운데 거 만든 거 잘 만드셨던데 완전. 나 못 봤는데. 그 나는 멀리서 봤어. 멀리서 이렇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스태프분이 사진 찍어서 보여주셨던 거. 갈게요. 헤어 건 하이 하이 해달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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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방금 씻고 나왔어요. 미국 팬들 의상 아 맞아요. 저희 막 노란 조끼 입고 오신 팬분들 많았어요. 옷 그 바지 똑같은 것도 사가지고 입고 오신 분도 계셨고 어디서 그렇게 구하셨지? 트위터에서 콘서트 영상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거 틱톡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다 봤어요.
Do you watch drama? 소년 심판 다 봤어요 저. 소년 심판 되게 재밌게 봤어. 원서는 버스에서 게임을 엄청 즐기고 있어요. 원서 안녕. 미친 거 같아. 진짜 엄청해. 원래 겜돌이잖아. 그러니까 대단해. 아니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진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원래가 그거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버스에 이제 딱 있으니까 와 내 세상이다. 난 프로게이머인 줄 알았어. 진짜 천국이다 여기는. 거기에서 막 뿌리를 내렸더라고. 드림스 컴 투가 됐어. 거북선 무대도 너무 눈앞에서 보고 싶고. 아우 보면은 금방 뛰고 싶으실 텐데. 하. Can you tell 영준아 I say hi please? 영준아 너 하이라고 전해달래. 하이. 무슨 게임 했는데요?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막 툼레이더, 둠, 철권. 철권. 철권 재밌더라고. 태켄 세븐. 철권 형들. 태현 형들 있잖아. 태현 형 제일 재밌게. 태현 형 막 일어나서 해 막. 저 혜성이랑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막. 혜성이랑 싸웠어요. 네. 그 현실에서 싸울 뻔했어요. 네. 둘이 머리채 잡고. 반칙했네 막. 아. 꼼수 쓰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이야! 막 이러면서 싸웠네. 그거 동영상 올려야 되는데 그거 올리면 내가 봤을 때 천만 조회수야. 안 돼요 비방령이에요. 나도 껴줘. 같이 하고 싶네. 미국 음식 중 제일 좋았던 건 뭔가요? 맥앤치즈 뭐. 맥앤치즈? I love mac and cheese. Mac and cheese is mac and cheese love me. I love mac and cheese. Oh my god. Yeah, now I have to go to sleep. So have a good night, BBS. See you tomorrow in Atlanta. So, take care and stay healthy. Love you. Bye. 철권 할 때 저 수염도 안 민 상태로 했는데 그걸로 함 TV 올리라고요? 그거 근데 잘 안 보여. 포샵 앞에서 아니 그 뭐야 저기에서 올리자 모자이크에서. 모자이크. 얼굴만 모자이크해서. See you soon. 컨텐츠 아니어도 되니까. 아이고 올라가 버렸어. 뭐야? 충전기 부서졌다. What? 청구할 거야. Love the blue hair. 혜성이 콘서트에서 찍은 영상들 한TV에 나올까요? 혜성이 영상 찍었어요? 무슨 영상? 블로그에 올렸나? 뉴욕 was amazing. Yes. Amazing. Energy is amazing. 시드니 에코 개코 하이. 잠깐 안영준이 플러팅이에요. 플러팅이 뭔가요? 야! 조용해. I like it. 공연 중에 핸드폰으로 팬분들 영상 찍는 거 같던데. 그랬나? 네 그거는 너가 찍었어? 응. 그거 아니요? 팬분들이 이렇게 찍으시잖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혜성이 휴대폰에 찍었다는 거 아니야? 아 플러팅 그만해. 박해 넌 진짜 작작해. 뭐 하는 거야 자꾸 나한테 윙크를 해. 나도 관심 없다. 나도 없다. V앱 자주 와줘요. 알겠습니다. My love. 왜 웃는 거야? 말투가 너무 웃겨.
정신이 뭐 하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본 거 아니 다 너한테 뭐 아 나한테 물어본 거야? 어. 그림 그리나? 네.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자막이? 자막이 아니라 저거 뭐야? 댓글이? 댓글. 와이파이 여기 좀 약해서 그래요. 화질 일부러 좀 낮은 걸로 했는데 버벅거리네. 영진이 무슨 그림 그려야? 태연이 형 엉덩이 사진이야. 무슨 소리야? 캐릭터 그려요? 무슨 캐릭터 그려요? 이모티콘. 주제가 뭐예요? 박혜성. 진짜 아무 말이나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와. 태완, what would you like to do the? 저기 걷기. 트랜스포머도 그릴 수 있나요, 영준 씨? 아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어제 트랜스포머 뭐 샀어요, 영준이? 팬카페 자랑했죠. 아 그랬어? 팬카페 자랑했어. 바로 자랑했어. 이번 투어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cho. Did you guys visit Philippines? I don't know. 되게 오랜만에 태연이 뭐 샀어요? 저 슬리퍼 샀어요. 하늘색 슬리퍼. This my slipper. 이거 조금 비싸게 주고 샀어요. 한 19,000원 정도? 근데 굉장히 편해요. 약간 안정감이 있어요. 미국 공연 중 관객들 분위기 어땠어요? 네,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미국 BBS 여러분들은 정말 응원을 잘해주세요. 에너지가 저희가 약간 따라갈 수 없는 정도? 맞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희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는 느낌? 에너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받아버렸어.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I like dog. I like dog and kangaroo. LA에서 솔로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솔로요? My, me, me? 아니면은 매너 솔로? 입국 날 슬리퍼 신고 오라고? 편하긴 하겠다. 근데 대표님한테 혼날 것 같아. 왜요? 저번에 그 지난 투어 때인가? 언제지? 팬미팅 그 그때인가? 그때 내가 뭐지? 바지인가? 슬리퍼인가? 뭐 이렇게 신고 갔는데 대표님이 뭐라 했었어 나한테. 넌 공항에서 이게 뭐냐면서 나한테 뭐라 하셨어. 나 공항 갈 때 나 그냥 이거 슬리퍼 신을 건데? 나도 되게 편하게 갔었는데 대표님이 약간 꾸미지 너무 꾸미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 하셨어. 영준이는 지금 그림 그려요. 건니찌와 나는 시 Always handsome. Thank you.
영광이랑 혜성도 안녕. 안녕. 그린 그리는 영준이 얼굴 같이 보자. 어 얼굴은 좀 돌려도 돼? 안 돼요. 얼굴은 좀 혜성이 형 좀 비추는 게 어때요? 혜성이는 혜성이 안 될 것 같아. 왜 말해? 왜요? 어, 왜요? 응? 너가 안 되잖아. 우리 형 왜요? 너가 안 된다 할 거잖아. 대면 아 어 그쵸 이런 시국에 공연을 하러 왔다는 게 굉장히 행복했고 믿기지 않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죠. 한 분 한 분. 영준이 보려고 일하다가 와 뛰어왔대. 너 보여달라는데? 어 내가 갈게요. 너가 올 거야? 내가 갈게. 좀만 기다려봐. 영준이 지금 막 프로페셔널하게 막 그림 그리고 있어. 집중하고. 영광이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잘 그려요. 저 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아까 그거 봤자 그거 이거 말해도 돼? 아니요. 포즈 잘못했더라. 아 되게 너랑 다르게 그리더라. 형 그린 거니까. 영상이 좀 끊기나? 영상 좀 끊기나? 괜찮아요 여러분? 아 플러팅 그만해. 나 비추고 있잖아. 조용히 좀 해. 플러팅 좀 그만해. 야 바지나 입어. 들어오세요. 어, 뭐야? 너 너무 실거린 거 아니야? 너무 저기긴 하다. 약간 생 느낌. 안 끊겨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끊기나 봐. 어 깜짝이야. 여기로 내 얼굴 나오는 줄 알았어. 안녕 영유진. 난 면도도 안 했단 말이야. It's you guys. 너 면도 안 해도 하나도 티 안 나. 귀엽대. 그니까 내 말이 그거야. 보고 싶네. 크라잉. 영광이 안녕. 니키가 안녕. 머리가 푸른색. 혜성이 뭐 샀어요? 저요? 혜성이 뭐 산 거 있어? 저는 먹을 것만 샀던데? 아까 맥도날드 아니네. 맥도날드 사왔던데? 피부 그만 좀 해! 쟤 자꾸 나한테 윙크해. 저요 그거 샀어요. 브랜드 이름 얘기해도 되나? 아니요. 왜? 브랜드 이름 안 될걸? 말하면 안 될걸? 아니야 상관없어. 아 우리는 영향이 없나?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영향이 없어? V앱에서 말해도 상관없어. 어 그래요? 아니요 안 되던데? 누가?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하자마자 바로 끄시던데? 그러면은 브랜드 이름 아니지 않나? 아니야 방 뭐 브랜드 이름 얘기하면 바로 다 이러셔. 라로슈 호제의 미스트 하나 샀고요. 네 대놓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지 말라면 그거랑 네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젤리 뭐 사고 피부하고 먹는 거? 피부 스킨 뭐야? 어 나 맞다 미스트 샀어. 넌 볼래? 이거야? 어, 혹시? 볼게요. 아, 어, 거기 있어요? 이거 아니야? 빨간 아니, 거? 그거 아니야. 그 효과 아니야? 아니야. 저도 내 건데 저거 막 아니고 저거 좀 따먹어서 난 이 락앤락 통을 산 게 너무 웃겨. 저거 스킨도 하려고. 아 그거? 그 좋지. 너도 스멜. 아. 화가 나요! 건조해서 산 거야. 스멜. 너도 스멜. 아, 왜 이렇게 눈이 아 눈 제대로 안 다쳤는데 눈이 왜 이렇게 피가 필요하지? 아 플러팅 좀 그만하라고. 그만 좀 해 형. 어 나도 산 거 자랑해도 돼요?
편지 안에서 팔찌를 받았어요. 네. 아 이거 말씀하신 건가? 영준이가 아까 완전 신나게 차고 다녔어요. 팔찌. 네. 이거 미국 팬분이 편지 안에다가 맞죠? 나 이거 보여줘요. 편지 안에다 든 거. 뭐야 속? 나 스킨백 하려고. 아니 이거를 여기다가 사가지고. 그리고 난 이거 샀잖아. 치실 치실. 일단 생활 좋아요. 생활 용품들을 많이 샀네. 이건 난 피부 아프 따갑던데? 그거 뭐야 근데? 미스트야? 형 거잖아요. 형 거 이거 쓰잖아. 내 건 아닌데 그 미스트? 이거 형 거잖아. 이거 내가 샀거든요. 이건 내 거 맞아. 근데 내가 썼는데 이거 좀 피부 따갑더라고 나는. 그래?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닥터 할 때 쓰는 거더라고요. 닥터? 닦는 토너. 토너 때. 토너.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그 보통 뭐 이렇게 스킨 두드려서 안 바르고 닦는 용으로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시끌벅적해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헤! 아까 텐더 치킨 텐더 먹었는데 뭔가 약간 좀 이거는 약간 좀 불닭볶음면이랑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 불닭볶음면 있거든요. 버스 안에 먹을 거 되게 많아요. 신라면도 있고 막. 카레도 있고 김도 있고 막 시리얼도 있고 막 음료수도 엄청 많이 있고 실이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불닭볶음면을 먹고 싶어서 가져와서 조그만 거 두 개를 가져와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핵불닭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매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지옥의 맛이었어. 나 그거 먹고 바로 땀 흘려가지고 바로 또 씻고 막. 편의점도 있어요 근처에. 스타벅스도 있고. 근데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변두리? 변두리 느낌인데 있을 거는 다 있어. 있을 건 다 있어. 밴드를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네, 저 핵불닭 되게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스타벅스 음료 종류가 더 많아요? 더 많나? 있는 메뉴가 있고 없는 메뉴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아니 말고요. 미안합니다. 스타벅스에서 그거 먹었는데 빵 그거 뭐지? 아 그거 뭐지? 시원한 빵. 레모나코. 카스테라 아니야 슈크림. 그 뭐라 하는데 시원하게 먹는 거. 그거 맛있는데. 반깐 덤모가 너무 좋다고요? 반깐 덤모. 반깐 덤모. 최근에 한 건가? 지금 썸네일? 아이스슈 말고. 아, 그 뭐라 하는데? 그 빵 이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썸네일 노제 같아요. 네? 아, 그래서 하트를 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은 그냥 먹고 운동하고 편집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국이 형이 갑자기 욕하면서 나타나면 재밌겠다. 시원한 빵. 아,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시원한 빵 이런 게 있어요? 아, 그 냉장고에 왜... 파는 거요? 응, 그 왜 네모나게 좀 길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가 어제 먹은 거 있잖아. 식빵 같이 생긴 거? 어. 아, 그게 차가운 빵이었어요? 어, 그 원래 차갑게 먹는 거. 나 그냥 호밀빵인 건 줄 알았어. 저 된장찌개 삼겹살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그런 거 드셔주세요 저녁으로. 지금 점심이야? 누가 점매추 해달라 했는데? 아 진짜? 점매추? 점매추 점심 말고 저녁. 저녁? 영준 씨, 혜성 씨 하루 종일 티격태격 하나요? 이건 태환이랑 티세이 많이 한 거 같은데? 아, 둘이 아까 엄청 싸웠어. 아니 아니 가운데 낚이고 왜 베개 싸움을 하는 거야? 솔직히 아니 왜 베개 싸움을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봐. 누가 먼저 시비 걸었어? 아 그거는 저쪽이 맞긴 해. 혜성이 형이 그치? 심심해서도 혜성이가 자꾸 심심해가지고 저한테 시비 걸고 태환이 형한테 리모컨 던지고 리모컨 던지진 않았다. 저한테 막 주먹질했어. 머리채 잡고 머리채 저형 잡았어. I'm sorry. 나 머리 잘 잡아. I'm sorry.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시작. 예성이가 심심했나 봐요. 너도 즐겼잖아. 내가 뭘 즐겨? 난 내가 맞을까봐 조마조마했어. 영준이 중재했어요. 욕하면서. 뭐? 아, 아니 내 머리 말고 혜성이 머리를 내가 잡았다고. 근데 진짜 요즘에 머리가 많이 빠져요. 아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방금 내 머리 소중하니까 내 머리채 잡지 말라고 그랬어. 아, 아니 이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스프레이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쓰는 헤어 제품도 아니고. 한국 가 있는데 다 갑자기 머리가 다 빠져있어. 한국 갔는데 저는 갔는데 갑자기 다들 머리가 없는 거. 팬들이 와. 아니 공항 가는데 다 모자 쓰고 있는 거지. 재밌는 일이 있었나요? 제가 재밌는 일 많았죠. 뭐 있었지? 둘이 아까 머리채 잡고 싸운 거. 나도 어제는 솔직히 형이랑 스트리트 파이터가 제일 재밌었던 거. 아 그게 실전판으로 한 거야? 공연도 물론 재밌었지만 약간 그런 어제 게임했을 때? 생활로 봤을 때? 근데 생활은 우리 뭐 재밌을 만한 게 없잖아요. 나 잠만 자니까. 근데 진짜 혜성이 형은 요즘 잠만 자더라. 나가는 게 귀찮아. 그리고 또 뭐 할 게 없어.
항상 거의 변두리 느낌이라서. 변두리네요. 변두리 뭔가 사람 이름 같아. 내일은 애틀랜타 공연이고요. 위소 프라이소 파. 근데 쉬는 것도 중요해. 응? 쉬는 것도 중요해. 아 그럼. 아 둘이야. 우리가 첫 공연 날 때 되게 엄청 피곤했었잖아. 그날 좀 위험하다라고 느꼈어. 뭔가 위험이 느껴졌어. 공연 때 아무래도 다들 잠도 많이 잤죠. 응, 그날 좀 힘들었어. 그날은 컨디션이 아니, 시카고 딱 첫날 저희가 오자마자 버스 그 비행기에서도 사실은 좀 불편하게 자고 오자마자 비행기 한 번 더 탔지. 그치, 좀 불편한 상태에서 있다가 공연을 하니까 그날 차 적응도 안 되고 그날 컨디션이 조금 최악이었어. 근데 그리고 점점 다들 쉬니까 컨디션 회복 돼가지고 다들 익숙해지고 감기도 막 갑자기 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컨디션이. 여러분 제가 진짜 이번에 안 아플라고 그 왜 가 알아? 캐리어 할 때 무게 되잖아. 캐리어도 뭐 물건을 내가 무게가 초과된 거야. 약을 4kg 갖고 오는 사람 여기 있어. 네, 2kg였어. 2kg였어요? 약만? 약을 빼서 약만 혹시 이거 가지고 계셨는데 2kg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아 뭐 아령 들고 오셨냐고 다 약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진짜 한 번도 안 아팠어. 난 이번에 캐리어에 난 거의 난 반쪽을 아예 비우고 갔어. 난 약을 너무 많이 갖고 왔어. 그래서 약간 나 자신 있어. 잘했어. 분명 나는 누가 캐리어 분명 초과할 거다. 그래서 내가 캐리어 반쪽 피웠어. 안 아픈 게 낫지. 안 아픈 게 낫지. 11월 달에 너무 아파가지고 끔찍했거든. 11월 달에? 형 11월 달에 왜 아팠지? 아, 어? 왜 아팠지? 아니 부리했으니까 나. 그때 편도 약간 붙지 않았었나? 또 부었어? 야, 서운하다. 아, 뭐 아니, 아 그냥 또 부었냐 그거죠. 형 뭐야 편도 잘 붙는 거 안다 그 얘기지 내가. 야, 왜? 서운하다. 서운할 필요 없어. 근데 나 아픈 것도 혹시 몰랐던 건 아니지? 알죠. 잠시만요. 아이고. 아 그럼 형은 나 뭐 아팠던 거 알아? 아픈 적이 없잖아. 인증 좀 했어요. 잠시. 이걸은 뭐 어떻게 못 보나? 동영상 재생이 불가능한 브라우저입니다. 이런. 아 이거야. 여러분 소년심판 보셨어요? 저 정말 재밌게 봤어요 소년심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씻고 자야죠. 좀 이따. 얼른 보세요. 재밌어요. 2521이 뭐야? 2521. 미국 팬이 찍은 태환이 솔로 무대 보고 감동했던 거에 감사합니다. 유미짱 미마시타까. 노래 뭐였더라? 다음 시즌 나온대요?
아 스물다섯 스물하나 이오이일 봤어. 나 안 봤어. 저도 안 봤어요. 소년 심판만 봤어요 최근에. 저희가 또 야심차게 이번 투어에서 스페셜 스테이지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힘이 납니다. 솔직히 저는 부담감이 좀 커요. 왜냐면 그렇게 막 완벽하게 준비해서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떨리기도 많이 떨렸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팬들이 잘했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혼자 했고 나머지는 유닛 두 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영상 팬분들이 올리신 거 많이 다들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잘하던데 상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듯. 그건 맞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공연을 계속 하면 할수록 약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연이 앞으로 계속 많을 거고 이제 그 공연을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적응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더 좋아지겠죠? What's your favorite Beyoncé song? My favorite Beyoncé song is Nice. 뭔데? Countdown. Countdown, 그거 좋지. 나 그걸 이제 진짜 찐으로 좋아하는 노래 있어. 파티 알아? 파티?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알아? 언제나? 파티? 누구 파티? 비욘세.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노래가 진짜 약간 칠할 때 특히 좋아. 입술이 건조해. 한번 틀어주세요, 대한이 형. 파티. 응, 지금 틀고 있어. 카운트다운 뭐 파티. 응, 파티 파티. 카운트다운은 약간 아침에 나갈 때 듣기 좋아. 몸이 바빠져. 진짜 카운트다운 하는 거. 나오고 있었네. 이게 옛날에 나 싸울 때 있을 때 BGM이었거든. 그렇대요. 2011년에 나왔네. 나 중학교 3학년 때다. 뮤비가 되게 내가 9년 10 내가 10년도에 중1. 넌 중2 때. 아니 10년도가 내가 중1인데. 11년. 예쁘다. 해성 favorite Beyonce song. Party. 이거 아마 나 랩 피치인데 아마 제이콜일 걸요? 방금 약간 나 같았어. 피처는 제이콜이에요? 어 맞아. 그쵸? 내가 피처에서 외우고 싶다고. 내가 중3 때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이때 중3 때 비욘세랑 리아나 노래가 진짜 많이 유행했어요. 관심 없어요? 지금 봐도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세련됐죠. 딱 중3 때 저스틴 비버, 리아나,
딱 그때 아마 저스틴 비버가 보이프렌드 노래 했을 때일 거야. 신곡이지. 근데 그때 엄청 많이 들었어. 그때 그 감성들이 있어. 되게 핫하다 비비가. 이 나비 바로 이 이제 제 앱을 누르고 진짜 많이 들었는데 비욘세 노래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My favorite 뭐가 제일 좋지 나는? 형 listen? 응. 형 못 풀 때 그걸로 풀잖아요. listen 좋지. 아무래도 listen. 나는 그 노래도 좋아요. 뭐? If I Were a Boy. 그거는 너무 생각의 전환이었어. 생각의 전환? 약간 어떻게 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쓸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그 노래 뭐죠? 그거 저기 아이로 시작하는 그거 아니야? 뭐였지? 리슨을 라이브로 들어야지. 애틀랜타에서 이 노래 들으니까 약간 반응이 새롭네요. My favorite song Listen. 그만해라. 너 그 부었냐? 에? 아, 부었냐고? 부은 게 아니라 살찐 거야. 해성? Yes. He. 나 그 노래도 좋아. Is there? 그 글리에서 비욘세의 If I Were a Boy 커버한 노래거든. 그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되게 재밌어. 한번 봐봐. 들었죠 형. 너한테 얘기한 건데. 아 나한테 한 거야? 너한테 얘기한 건데. 비욘세 생일날 우리 앨범이 나왔던 거 기억하니? 아 진짜? 우리 그 첫 싱글 앨범 그러드 나를? 아니, 봄이지 첫 싱글 첫 싱글 로이? 아 그거 미쳐버려 미쳐버려 그 첫 싱글이야? 네 사실 아직 개념을 두 번째 펌, 세 번째가 롤리 그 1집은 뭐라 그래? 1집 우리 정규잖아요 그건 정규고 2집이 싱글 이게 곡수랑 싱글이면 하나만 있다는 게 싱글 아니야? 아니 개수가 한 3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싱글이야? 거기까지는 싱글이라고 할 수 있대 왜? 뭐 그럼 트리플 아니야? 아니 그럼 뭐 트리플하고 포드 뭐 다 이어갈 거야? 싱글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싱글이잖아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왜요? 나가 그냥 왜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냥 넘어가자 왜 그냥 넘어가? 아 협회에서 정했대 어디 협회에서? 음반 음반이요? 나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있겠지. 그럼 미니 앨범은요? 미니 앨범 한 7개인가? 5개 정도 되던데. 아 그게 7개는 있어? 정규로 규정이 있어? 규정이 뭐, 있어? 있을까? 아 진짜? 응. 그만 얘기하자. 우리 얘기하다가 듀오세님 노래 다 다시 나갔네. 괜찮아. 그리고 그것도 좋아. 네, 그것도 너무 좋아요.
형 뭐 얘기할 건데요? 나 디바. 디바. 이렇게 떼키퍼 그런가? 응. 나는 형 그 오프라 원프리션가? 응. 거기서 런던월드 한 거 알아요? 응. 난 그거가 진짜 솔직히 역대급이라고 생각해요. 그 무대가? 어. 그 옛날에 무슨 시상식 할 때인 것도 있는데 그 이렇게 비욘세가 딱 등장해서 이렇게 약간 여성분들 나가서 약간 수려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기억나요? 그거가 너무 멋있어. 이렇게 주잖아. 오. 나는 코첼라. 아 코첼라는 뭐. 근데 옛날에 저랑 태환 형이랑 연습생 때 그 언제지? 그 펩시를 뭐라고 그러지? 펩시 가는 거? 아 슈퍼볼. 슈퍼볼 맨날 얘기했거든요. 브루노 마스랑 비욘세랑 한 거. 그 태환 형이 춤 따라하고. 팔찌 잘 맞았냐는데? 팔찌 사이즈 It's okay. 보여드릴까요? 착용한 거? 착용.. 아 그거 말고 아 그것도 그건 그거 물어보는 건가? 팔찌 나 받은 거 이거 아니 뭐 밴드? 거, 응 다른 것도 있잖아. 아 그것도 맞아요. 10시 넘었어요. 10시 26분. 일본에서 미국으로 날아가고 싶어. 저희도 일본도 가고 싶어요. 진짜 일본도 많이 가고 싶고 그런데 곧 갈 수 있겠죠? 과자 먹을까요? 밥 먹을까요? 방금 밥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 또 밥을 먹냐 아니면 과자를 먹냐 이거야? 태현이 형과 비슷하네요. 맞아. 요즘 눈에 가는 후배 아이돌들 있나요? 글쎄요. 에미! 영광이 에미 내가 뭐야? 영광아 네 미래가 뭐야? 영광아 네 미래가 뭐야? 가사가 진 뭐야? 영과 1 아니야? 아마 그거 영과 0인가? 아니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니 형인가? 성구이가 영광아 네 미래가 뭐야? 그러더니 갑자기 영준아 네 미래가 뭐야? 나는 그러더라고. 국내 투어 를 하려면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희가 빰빰빰 한국 내 하나로 와주세요. 갈게요. 저희가 미국 가수라. 안녕 우리 한국 가수야. 조용. How are you doing? Only V Live. 우리 한국 가수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내일은 애틀랜타 공연하고 4월 8일 날 LA가 마지막 공연하고 그리고 LA에서 포켓돌스 콘서트가 이틀간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 16이었나? 16, 17 아니에요? 15 15, 16이었던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댓글로 올라온다. 16, 17 아닐걸요? 포켓돌스가 뭐냐고요? 포켓돌스 저희 그 팬분들과
소통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목은 좋아졌어요. 네, 좀 좋아졌어요. 16, 17이에요. 목은? 승목은? 목! 아, 목. 네. 도시 추가된 거 아직 없는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어쨌든 오늘 해 뭐냐 해 여기 시간으로 월요일이라서 제가 브이라이브를 켰어요. 한국은 지금 화요일이죠? 혜성이는 언제 얼굴 볼 수 있냐? 저는 이번 주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언제요? 아, 이번 주 목요일에 올랜도 공연 끝나고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전날에 그 한국 시간으로 목금 중에 아마 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대요. 이제 이따가 버스가 새벽 6시에 출발해야 돼서 이따가 자기 전에는 버스로 가야겠다. 버스로 가서 자는 게 낫겠다. 아니 근데 그 버스 한 3시간 반인가 그렇게밖에 못 잘걸요? 응? 뭐가? 버스에서 잘 수 있는 게? 출발 시간 포함하면? 아, 그 전에 자서? 아니 그 전에 들어간다. 일단 뭐 12시나 1시나 그때 여기 있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아싸리 자면 되지. 다음 주 월요일은 언제지? 일주일 뒤요. 힘받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 좋은 갑자기 태한이하고 잘하잖아요. 아니 나 못해 그거. 이번에 태한이 할로윈으로 그거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주연이 형님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내가 언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야. 좋은 지적,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는 의사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공연 두 개 연속 있는 데가 있나? 내가 스케줄을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있겠죠? 우리 그 뭐야 그 뉴욕이랑 이번에 연속으로 한 데가 어디였지? 이번에도 그 뉴욕이랑 워렌데일을 같이 하지 않나? 뭐라고? 워렌데일이랑 뉴욕을 연속했잖아. 달라스랑 거기 다음에 산안토니오랑 산안토니오 미국?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뭐 이번 주만 한 번 한 번이고 다음 주는 계속 격주? 격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있어요? 언제 브이앱 하냐고요? 저는 월요일 날 켜요.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일 거예요. 매주 화요일 날 봅시다. 한국 시간으로. 하지만 공연이 있는 날에는 모르겠네요. 공연이 있는 날은 공연장에서 키던지 할게요. 다음 주에 성국이 생일 아니야? 다음 주 정도 되지 않나? 성국이 생일이? 그날 점수 타야지. 27일 날 또 성국이 생일 있고 27일 날에는 공연이 없을걸요 아마? 성국이 형 생일이냐? 플라이팅 그만해. 네가 하잖아. 자꾸 윙크해줘요. 네가 하잖아. 내가 넘어갈 것 같아? 혜성아 아니 미래가 뭐야. 네.
오케이. 오케이. 건강 조심하고 모두 다. 태현이 형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왜 저래? 네, 자주 할게요. 왜 무시해요? 아, 저 진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환티비 다음 콘텐츠는 언제쯤 업로드 예상이십니까? 몰라도 돼요. 제가 올리고 싶을 때. 아까도 막 편집하더라고요. 네, 지금 틈틈이 하고 있어요. 틈틈이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늦은 콘텐츠가 올라갈 거예요. 누가 보면 지금일 줄 알 수도 있는 작년 미국에 왔을 때 찍어놨던 영상들 또 안 올릴 순 없으니까 올려야죠. 블로그 업데이트 언제 해주시네요, 혜성 씨. 아,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혜성 씨 질문 하나 해도 아, 좋은 질문 되겠습니까? 지적. 지적. 감사합니다. 퀴즈 땀. 어, 작은 유진 안녕. 조만간 올리려고 했습니다. 조만간 올린대요. 저는 편집 어플 이거 벨로 이거 VLLO 이걸로 합니다. 저는 클립 스튜디오를 씁니다. 맥북으로 해요. 저는 갤럭시 탭으로 씁니다. 왜냐면 휴대폰의 용량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여기다가 다 옮겨놓고서 이걸로 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짜란. 고니가 지금 첫 장면에 앉아있어요. 고니가 고니 앉아있죠? 스포... 여러분들이... 돈 스포 줘요. 아, 이거? 너 도는 거? 안 돼요, 그거. 혜성이 괴롭히는 거. 태연이 형 진짜 못된 거 같지 않아요? 어지러워. 나 이거 아까 보다가 어지러웠어. 아, 그래서 어지럽단 거야? 응. 어, 지금 잠깐 봐도 어지러워. 영상 편집은 어떻게 배웠어요? 배운진 않았어요. 배우진 않고 그냥 했어요. 독학입니까? 네, 독학했습니다. 멋지다. 그냥 이런 어플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해볼까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환티비의 그 뭐야 시리즈를 보시면은 점점 약간 발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점점 약간 좀 심플해지고. 하다 보면은 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하! What's your favorite K-pop? 아, I miss you anyway. I miss you too. You come Denver? Denver concert? Maybe? Right? Baby? 제바 원럽. 왜 제바 원럽이지 근데? 뭐가? 제바? 내 노래, 그 솔로. 그 선택한 계기가 있냐고요? 선택한 계기? 모니터성이 계기는 딱히 없고 그냥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딱 보다가 딱 들어보아서 이제 꽂혀가지고 하게 됐어요. 프로즌을 못하게 돼서 다른 거를 찾던 와중에 이제 걸려들었죠. 그래서 그거 한
오기 한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녹음했던 것 같은데. 나도 한 3일 전에 노래 바꿨어요. 어, 그랬지. 그래가지고 약간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벼락치기 해가지고 왔어요. 아이폰에서 삼성 노트북으로 다 될걸요? 요즘 따라 너무 보고 싶어요. 한국에 온다며. 한국에 오면 우리 많이 볼 수 있어. 프로즈는 그 저작권 문제가 조금 있어서 네. 못하게 됐어요. 너무 슬퍼. 평가했네. 근데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 그걸 하려면은 이렇게 뭐 신고를 막 해야 되는데. 무슨 신고죠? 저작권 신고. 그렇지. 내 노래긴 한데 그게 이제 저기 세라우니엔트에서 이렇게 낸 거라서.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노래를 하게 됐어요. 마할 기타? My favorite food 떡볶이. Frozen Live.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공연하다가 이제 우리가 시켜요. 네, 멤버들이 시켜서 Frozen을 짧게 한 소절씩 부르고 있어요. 아쉽잖아. 노래 좋아. 언제 한번 네 제대로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떡볶이 먹은 적 한 번도 없어. 떡볶이는 있나? LA. 아 맞아, LA에 있어요. LA 이번에 또 가면은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언제 한번 떡볶이를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청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거기 엄청 비싼 거 알죠? 그랬나? 네. 거기서 먹었던 진짜 그게 잊을 수가 없어. 그 맛을. 그때 4명도 먹잖아요. 4명에게 각자 20불씩 줬잖아요. 그거 다 썼잖아요. 그랬나? 4명한테 80불이잖아 그러면. 한 10불 남겨놓고 다 썼어요. 떡볶이를 언제 먹었어? 그때 LA 마지막 때 먹었어. 아 졸려. 나 안 먹었나? 몰라. 나는 다른 거 먹으러 갔을걸? 아. 그때 그 뭐야 무슨 닭발이었나? 불닭발? 그것도 먹었나? 아 똥집. 어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왜? 똥집 먹었어요. 똥이 너무 컸어요. 똥집. 닭똥집, 불닭똥집이랑 죽이랑 야채죽이랑. 아 나하고 꿍충이 그 따로 먹었을 텐가? 그런가 봐. 그때 먹었던 엽떡은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진짜. 너무 매웠어. 나 땀 흘리면서 먹었잖아. 또. 똥이 너무 강조됐어. 똥집 먹었나? 응, 불닭똥집도 먹었어 어릴 때. 뭐 되게 많이 먹었다. 불닭똥집에 야채죽에 엽떡에 튀김에 그렇게 먹었을걸? 그러니까 돈 다 쓰지. 너무 맛있는 식사였어. 나 근데 그거 다 먹고서 야채죽 하나 더 시키려고 그랬잖아. 왜요? 뭔가 모질렀어. 아 그때 역시 LA가 날씨는 좋아. 근데 여기도 좋긴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오늘 따뜻했어 낮에. 뭐 LA는 포근해. 내 품처럼? 그런가?
에이 뭔가 좀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 산타모니카 갔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 아 그때 좀 덥지 않았나? 나 약간 좀 되게 더웠던 걸 기억해. 약간 포근한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좋았어. 너무 뜨거웠어. 난 쌀국수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안 좋아해요. 이것도 일화가 있어요. 제가 연습생 때 쌀국수 집에서 이게 알바했었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형이랑서 형만 왔었나? 아니 그때 나랑. 아니 너 안 왔었어. 넌 너의 존재를 몰랐을 때. 아 너의 존재를 몰랐을 때. 태환 형이랑. 서운하게 하네 약간 말을. 서운기였나? 아니야 나 혼자 갔었어. 아 그래요? 너네 가게 갔을 때는. 형이랑 왔었어. 이렇게 내가 형 그때 밥 사준다고 와서 쌀국수를 줬는데 형이 많이 못 먹는 거예요. 진짜 이러면서 먹었잖아. 한 특별히 다 먹고. 네가 다 먹었을 걸 쌀국수? 어, 형이 어디 못 먹어 이러네. 그때 거의 첫 그거였어. 첫 시도였어. 그리고 다른 무슨 볶음밥 시켜줘가지고 볶음밥만 먹고 나왔지. 게살 볶음밥 이런 거 먹었었는데. 근데 거기 지금 없어졌어요. 그 의미가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마음이 아파. 저는 쌀국수 진짜 미안한데 제 스타일 아니야. 왜 그러셨는데? 모르겠어. 약간 면이 막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응. 면을 씹는 그 질감도 그렇고 향신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응, 그 향도 그렇고. 약간 네 그래요. 진짜 단호하게 거절해요 저는 쌀국수 먹자고. 근데 형 왜 이렇게 못 먹지? 이렇게 못 먹는 게 아닌데. 저는 약간 향에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향신료? 어 향신료나 약재 막 이런 향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안 좋아했어요. 약간 엄마가 그냥 떡볶이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떡볶이에다가 한약재를 넣은 거 몸에 좋으라고 이제 엄마는 그치.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딱 제가 떡볶이를 먹고서 엄마가 넣었다는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이제 딱 먹고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 넣었어? 엄마 그래서 여기다 뭐 이렇게 넣었어? 그랬나? 아 그냥 만들지 뭘 넣었어? 그러면서 막 안 먹었어요 제대로. 약간 짜증 냈었어요 엄마한테. 와 어렸을 때 아기 때 떡볶이에 이제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장난쳤으니까. 어? 누구 왔다? 누구 왔는데?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성공인가? 이상한데? 누구야? 하이, 나이스 미치. 성공이야? 부야, 미치는? 아, 부야 먹었어. 원래? 네? 원래? 이 상태로요? 그냥 나도 이 상태로 비쳤어. 아, 아, 뭔 냄새야? 갑자기? 뭐가 뭔 냄새야? 음식 냄새겠지 뭐. 그치?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서. 아이 I want 떡볶이. Yes, me too. Okay. What? 자꾸 외모들이 저 따라해요. 하이. 제가 저렇게 인사한대요. 하이. 그런 거 같기도. Finger hot, please. 성국 안녕. 안녕. Did you eat dinner? Me? Yeah. Yeah, I did. 뭐 하고 왔어? 저요? 응. 그냥. 게임 하고 왔어? What did you eat?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Play the game. Yeah. 운동했어. 저기서? 응. 뭐 했어? 그냥 뛰었어? 응. 왜? 그 뛰면 안 될 것 같아. 왜? 계속 올라와. 뭐가 올라가? 알콜성. 응. 어? 알콜성 계속 올라와. 아 저기. 이거 봐. 그거 말해도 돼? 응, 내가 어디요? 성국이가 태닝을 했었는데
추후 관리를 아 약간 박살 아 그러네 약간 올라오네 관리를 잘 못해줘가지고 이게 약간 알레르기처럼 뭐가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뛰면 안 돼 뛰면 이제 열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 열이 약간 잘 안 빠져나가서 약간 좀 열이 네, 많이 난대요 뭐 콜린성 피부요? 콜린성 두드러기? 그래서 공연할 때도 저번에 조금 위험했어요 성국이가 아 무렵어? 성국이가 무려? 뭐 맞출 거? 그 이후로는 이제 열을 계속 식혀주기 위해서 이제 얼음찜질 같은 것도 중간중간 해주고 언제? 했어? 어? 얼음 수건? 뭐라 해야 되지? 찬 수건? 약간 이런 거 형 약간 그거 같다 이렇게 보니까 현지 중계 약간 그런 거 현지 중계? 응 중계 저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약간 이런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건강해요 우리 네? 진짜 다 뭐 일이 생긴다 하나 한 명 한 명씩 진짜 하루도 조용한다 성국이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돼 지금 너는 좀 덜 떨어야 야 너 들어가서 옷을 벗어 여기서 굳이 옷을 벗는 거야 수건 있어요? 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수건 있어요? 스트레스 주지 마 어? 수건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이거 쓰려는데 그건 써요 쓰던... 나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이 시간으로 갑자기 스트레스 주지 내가 스트레스 받아 성국이 씻으러 들어갔어요 박성국 4,000원 어? 4,000원 5천 원 주게요? 아 아까 아 어제 그거? 어 저기 달러니까 타겟 갔다 온 거? 응 아 타겟에서 저 이 슬리퍼 산 거예요 저는 장난감 트랜스포머 장난감 사고 영진이는 성국이는 아이쇼핑하고 이제 여러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11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11시를 향해 가고 있... 슬슬 졸려요 그래 보여요 졸려 하이 하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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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우리 팬들은 이제 한창 일상을 시작할 시간인데 오늘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우리 USBBS 굿나잇 See you Atlanta 네 자꾸 얘가 대답 See you만 하면 얘가 자꾸 나와 See you 내 목소리로 해야 될걸? See you 안 나오네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시리 어 시리가 자꾸 나와 시리 See you Atlanta concert Okay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내일 공연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신나게 내일도 놀아보겠습니다 아 부품 신호 시작하겠다 이만 정리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갈게요 예 See you there handsome Thank you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굿나잇 Goodnight. Thank you so much.